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떤 분에 만났습니다. 몇달 뒤에 현역 입대를 한대요. 근데 나처럼 이제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억울해하더라고. 억울한 거 좋다 이거야.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게 뭔지는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 억울하면 병원에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건요, 흔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3차 병원에 가서 밝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진짜 몰랐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근데 자기가 알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불평만 있으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스스로 알기 힘든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약간 그래. 스스로 모든 걸다 알아서 살아가기에는 생각보다 힘든 때가 되게 많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분은 이제 아시겠죠? 입대가 몇달 남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검사를 받아서 신검을 다시 받든지 해야겠죠. 이게 이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입대 예정자를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 사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란 건 사실 군역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이 아는 게 없잖아.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아는 게 없으면 인간과 사회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작성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인간과 사회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자체가 결국엔 공격으로 나타나. 흔히 사자성어 중에 식자호환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는 게 탈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지, 알고서 당한다는 거는 흔한 케이스라고는 할수 없지. 결국 자신이 모르고 어떤 거에 대해서 대응할 줄 모르면 군대에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겠죠. 이게 몸이 아픈 사람이 군대를 가면 그게 왜 문제냐 하면 그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몫을 딴 사람이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누군가 케어까지 해줘야 돼.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 전쟁 중에 병사를 죽이는 것도 좋지. 뭐 적이니까요. 근데 다치게 하는 게더 좋아. 왜냐? 죽으면 그 사람 그냥 실어 가면 그만이잖아요. 실어서 어디 묘지에 묻겠지. 근데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느라 누군가의 병력 손실이 더 있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이제 그분이 이제 곧 입대를 한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꼭 검사 받으라. 그냥 이제 불만이 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면 당신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거다.
그거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든지 계속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CRPS를 알게 된 용사가 제한 그분도 이제 전역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분이 전역을 하고 나서 전역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CRPS라는 게 이게 아픈 거거든요. 본인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꾀병으로 보인다 이거야. 신경계 질환들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꾀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독이 높여. 그 사건의 경우에는 심지어 본인이 CRPS를 확진받고 나서 중대장이 면담일지에 썼던 내용에 따르면 이 병사가 부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썼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인 거지.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단면을 가지고 모든 면을 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근데 그 말이 원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 단면이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 많아요. 살아서 나왔으니까 지난 일이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난 몰라. 항상 그런 식이지. 항상 그런 식인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나도 모르겠어. 모르면 당한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인간 사회란 게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골려먹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주 많지. 제그 아는 분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요즘에. 그럴 때마다 이제 국내에 관련된 문제는 꼭 병무용 진단서를 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 그걸 안 내잖아. 그러면 현역으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기는 일은 아무도 책임 안 져. 인간과 사회는 무력하다고. 무조리에 대해서. 무기력해. 인간과 사회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공격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 이게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쓸 에너지는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비극적인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그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죠. 뭐 그게 쉽진 않지만. 오늘 한 얘기는 사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인간과 사회는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치고 다음번에 또 하죠.